생각합시다. 네. 오늘 지금 보관 아이디어가 있는 모양이죠. 일단 청년들의 고민이 뭘지 주목해봤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 월급 삭감. 그거는 너 오늘 뭐 정장 입고 오라 그랬다며? 왜 안 하던지 됐어?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여의도지? 설마 야 오늘 대통령 체험이야?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진 체험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근처에 오니까 약간 나란이라는 곳이잖아. 긴장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어떻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여기 가서. 네, 국회 가는 건데. 거기서. 오 진짜? 혹시 어떤 국회 좀 가요? 아, 가면서 얘기할게요. 어떤 부서예요? 아, 그 의원실 있으세요. 어, 의원실. 의원 누구십니까? 송재호 의원. 아, 송재호 의원님이세요? 어. 네? 제가 오늘 또 보좌관 알바를 할 텐데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할 때 이렇게 해라. 항상 그 낮은 자세. 뭐 의원님의 그 권위가 있어서 뭐 거기 기세등등하지 않고. 아 호가호위하지 예, 않고. 예, 그렇죠. 저 자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거예요? 저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자세요? 아 그 낮은 자세는 뭐 얼마든지. 가자 국회로 입성하자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다. 내가 나라를 그냥 싹 다 바꿔놓을 테니까. 나쁜 새끼들 다 사형이. 아 나와 계셨구나.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자, 오늘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이 일단 경쟁자시네? 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선생님 협치의 공간인데 아까 공문 보내신다고 저희 항의한다고. 공문을 보낸다고요? 항의한다고. 뭘 항의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저격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업무를 해보게 될까요? 아 그럼 하태경 의원님부터? 네네. 형, 넥타이 컬러별로 주시면. 아, 아주 잘했다. 새 당을 일부러 딱 이렇게 했구나.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네요 여기. 한 의원실마다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은? 우선까지 합쳐서 9명. 아 딱 10명으로. 좀 이 의원실 위치마다 레벨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랜덤이에요? 선수가 높으면 사실 우선 선택권이 좀 있어요. 아 막 3선, 4선 하시면 먼저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장성규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싹 다 고쳐놓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제가 만들겠습니다. 더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요. 청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수집을 해서 이따가 의원님께 보여드려서 법안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시네요. 한번 해보셨던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 청년 탈모. 맞아, 요즘 심각하죠. 어떤 부분이에요? 아, 바로 관심을 보이네. 네? 네가 부탁한 거야, 혹시? 청년들이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부터 확인해볼게. 아, 근데 일단은 이걸 읽기 전에 보통 물은 누구한테 떠오라 그러면 돼요? 본인이 드시면. 아, 제가 떠오라. 아, 저희 전문. 아, 내 비서는 없구나. 아, 그렇군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청년 누르니까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률이 높으니까 구직활동과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네. 요즘 제일 청년들한테 핫한 사이트가 어디지? 딤에 가볼까, 딤에?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 여자친구가 필요해요. 봐봐, 이게 있어. 청년들은 이게 진짜 중요하지. 돈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니? 모태솔로를 위한 걸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해. 난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에 대한 청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장성규라고 합니다.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앉으면 안 될까요? 네, 생각합시다. 오늘 지금 법안 아이디어가 있는 거이죠? 준비가 준비했나요? 지시를 해놨으면 장문조사가 장비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청년들의 고민이 뭘지 주목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견을 구했고 하나는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 그거는 월급 삭감. 그 전부터 제가 쭉 이야기를 해보던 거예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10대 94예요. 10%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끌리는데. 아 연애 원하십니까? 아이고 당연히 거기 그런 거기.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국회에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게 청년들 너무 미안하네. 사과하십시오.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두는 것보다는 모태솔로이신 분들, 한 번도 키스를 못 하신 분들. 모태솔로인 분들의 한해서 분기별 소개팅 1회씩 커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트 지원을 주겠다.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이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지원센터 내에서 취미활동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내부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아무 말씀도 그래요, 아무 말씀도
의견 좀 주시죠. 일단 발제를 들었고 모태솔로이신 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조건이 노키스 대상자들 한해서 키스는 많이 했는데 모태솔로이면 그거는 좋습니다. 요건 예를 들어 일단 잠정 결혼을 내리고 네. 계속 여가부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요건 박수 넘어갑시다. 지금 조사라고 했었던 건데요. 평균 탈모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고 그래서 좀 유의미한게 지금 50, 60대는 오히려 더 적고 20대, 40대는 더 많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여화를 한 것 같다. 보험 잘 될 수 있게 힘든 청년들 도와주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친구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정 관실 형 가시기 전에 아 바꿔야지 이 정도는 또 우리가 배려해야지 엄청 멀다 엘리베이터에서 힘이 없으신 분인가 여기다 안녕하세요 신입 장성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동안 의원님 한번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부산 이제 국회의원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요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법을 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당에서입니까? 아니면 당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발의하려는 법에 대해 미리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도장을 받으러 가실 때 의원실에서 혹시나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국수화원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날짜를 지정하고 이날을 기념하자 아니 근데 저기 쿠션을 봤는데 헨리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 여기서는 쌍욕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면 처음에 쓰시고 인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의원님이 직접 쓰실 수도 있고 보좌진들 이제 비서들이 써주고 도장을 찍거든요. 아 네. 아우 떨리네요 또 이거.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왔습니다. 법안 공동발의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법안 공동발의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런 법들을 의원님은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적인 건 없고 아하. 한 번도 발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이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되네. 의원님께 공동 발의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오시고 있습니다. 대장님. 제가 예전에 워크맨 출연했던 거 알죠? 그럼요, 녹취편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2회 출연 만에 신분이 달라지셨습니다. 감축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공동 발의 법안 도장 받으러 찾아뵙습니다. 한국 수어의 날을 지정하자라는 개정안인데요. 네,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까? 네, 일단 그런데 뭐 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개인기라도 있으시면 조남 두 번 적어주시고 화끈하게 찍어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소속이시라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죠. 제가 앞서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국회에 바라는 점들 의견을 취합해봤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삭감.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삭감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에서 일을 하시는 방향도. 그래서 나온 또 의견인데 국회의원 성과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실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원리가 딱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책임을 물을 때가 투표와 선거에 답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들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질문 하나 하면 그냥 그런 건 어때요? 그런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1분 안에 대답 끝내기. 경태 의원님. 아, 경태. 잘 아십니다. 친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어요? 아, 이제 보좌관으로 취업을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공동발의 도장을 좀 부탁드리려고. 야, 신기하다. 국회에서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기엔 좀 어색한데? 그래, 약간 반쯤 취해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원래 이 시간에 우리 만취돼 있어요. 친구분으로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어떤... 여기는 고시생. 저는 학생의... 너무 멋있어, 근데. 지금도 의원 되고 나서도 원룸에 살고 있어. 아, 원룸에서 반지하고 이사 갔는데? 어디서 갔어? 법안이 뭐야? 한국 수어의 날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날짜를 정해놓자. 2월 3일 한국 수어의 날로 하고 수어 주간을 일주일간 한다. 공과 사를 딱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냥 쳐 찍을 줄 알았더니 보장 받으신 거랑 해서 합쳐서 최종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본청의 의왕가에 가서 제출을 할 건데요. 본청은 또 어디예요, 위치가? 태권부이 나오는 곳. 거기 가는 거예요? 아, 태권부이 나오는 곳이에요? 무서워. 감사합니다. 제발 통과되라. 한국 수어의 날 꼭 지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반찬 좋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몇 년 차세요, 이제? 저는 이제 6년 차. 8년도. 13년 차예요? 오래 계셨으니까 한 정당의 소나무처럼 계셨던 거예요? 자첩처럼 여러 곳에 여러 곳에 몇 군데 왔다 갔다 했어요?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있었어요? 한 정당만 좀 계시는 분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 전문 분야로 또 여러 당 관심은 부자진들도 되게 많으세요. 능력자시네. 네. 대박이네. 세 당을 다니셨으면 세 당의 장단점. 장점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개직원인데 시장 15만 원 내과, 치과, 한의원? 그렇구나. 이 일의 장단점 각자가 느끼시는 거 오늘 보관 발휘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보시고 진짜 나라를 바꾸는 일에 뭔가 함께 하고 있는 느낌. 단점이라고 하면은 불안정한 고용일 수 있잖아요. 그러게 그게 좀 불안하시겠다. 항상 미래를 또 준비하셔야겠네.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 원시 찾아가 볼까요? 그 옆에 있는 선배한테 바로 배우네요. 다음 정의장입니다. 가자. 정의장 가자. 안녕하세요. 저희 선배님 따라서 저도 세 번째 갈아탔습니다. 여기가 저희 원시 이제 회장님께서 W 페스터라고 해서 캐나다 하원인가에 저희가 면담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헤드프라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계란후라이 헤드프라이 의원님에 대한 인물 기본 정보와 예상되는 질문들 예상되는 질문들 네. 플라이가 아니라 프라이 프라이 근데 이 헤드프라이 인물에 대해서도 이게 영어로 돼 있네요 다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질문을 할까요? 서로 신선도모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어땠어요? 내가 진짜 이런 자료조사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헤드 메들린 프라이 1941년생이시구나 와 9회 연속 당선 대단하시네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네 MC도 하셨네, 닥터쇼의 진행자셨네. 진짜 다양한 일을 하셨다. 예상 질문. 본인의 가장 큰 무기, 롤모델이 있다면 어떤 대한민국? 게임 업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게임 몇 시간씩 했는 거 같은데? 한 캐리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저 사진은 누구입니까? 화면 접어, 화면. 아니, 잘생겼길래 해놨습니다. 닮으신 거 같은데, 우리 보좌관님이랑? 네? 우선 네? 소개를 네네. 먼저. 저는 정무보좌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준비를 하신 거를 좀 보고 실제로 대담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뽑아내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적인 것. 아 그럼 우리 선배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쇼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 좀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삭발해라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당 서로 존중 5대 원칙이라는 거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반감하지 않기. 반말 X. 결혼 여부나 이런 것들 함부로 묻지 않을 것. 어떡하지? 헤드프라이가 그거 물어볼 쪽으로 뭔가 되게 트렌디하네요, 모든 게. 반말하지 마세요. 1번 조항이에요, 1번 조항. 헤드프라이는 현재 우리 나이로 80이십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일들에 굉장히 많이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협회 회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투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높여드리는 걸 좋아하실 것 같고 분명히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캐나다에? 저 가만 계세요. 말 끊지 마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을 알고 질문하면 이 사람이 더 좋아할 거란 말이죠. 지금 딱 들었을 때 궁금했던 거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다문화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진지하면 또 총탄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라인데 나라로 지금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볼게요. 모의 면접. 제가 헤드프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류 의원은 롤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특별히 롤모델은 제가 롤모델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멋진 마음이에요. 멋진 마음인데 보통 어른들은 본인을 보여주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디. 이거는 잠깐. 빼고 중간중간. 정리하자면 롤모델만 그냥 약간 좀 빨아주면. 마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조금씩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씩 또 빼먹을 수 있는 거 다 빼먹고 그렇게 하면서 노하우를요? 네, 노하우들. 노하우를 얼마나 가져와서 우리가 재선에, 삼선에 성공할 수 있느냐. 재선이 되고 삼선이 되셔야 이분들이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분은 뭐 다른 당으로 가시겠지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직업이네요. 어떻게 바로 알아요? 느낌이 그래요. 정확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힘들고 말고를 떠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뭔가 만약에 류호정 의원 내가 뭔가 이야기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된 채로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고 발의를 했고 그 전달했던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럼 그날 2월 3일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까 왜 보좌관을 하시는지 선배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은 느낌? 단점은요? 의원님이 임기가 다 되거나 중간에 막 문제가 돼서 물러나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보좌관들도 다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건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회 이행시로 마무리해볼까요? 국민 여러분! 네. 회사에서 힘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마할 거예요? 히어 10번!
근데 경태가 지금 이제 다 갖춰졌으니까 결혼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공개 구혼을 한번 해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미혼 남성 국회의원이 3명 있습니다. 장경태, 김남국, 전용기 의원인데요. 그중에 제가 단연 외모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훌륭하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인지 알겠지?